이쁜 대추라고? 여기? 응. 아니, 보다 보고 짜증이 같아요? 이쪽이 유나이 더 빨간 거, 유나이 더 통통한 거 같아. 웃어. 안, 만다잖아. 먼저 집으세요. 네. 사러 와봐. 많이 먹어. 네. 나도 두 덩이 먹을까? 오자. 맛있어. 마음에 들어요? 맛있지? 안 달아? 아니, 딱 좋은데? 그리고 이거는 살짝 좀 달달하니 먹어야지. 그러면 사라고 해야 말아야 돼. 응? 그러면 사라고 해야 말아야 돼. 해! 먹어도 안 좋은데. 응, 하지 마. 간식 달라는데? 아니, 나 이거 사고 먹어. 그래, 그래. 간식 줄지 마. 줄지 마. 얘 구름이야? 구름 하는데 나를 쳐다봐. 아니야, 구름이야? 이 약밥 먹고 싶었어. 뭐가 또 달라, 약밥이? 나는 이렇게 진하지 않아.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, 이렇게 한 거야. 이렇게 하는 거 원하는 거.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영양밥 보름에 먹었던 거는 좀 그냥 찰밥이잖아. 이렇게.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쫀득쫀득한 이거, 약밥. 차이가 뭔지 알겠지, 딱 들어도. 봐봐. 이 차이 자체가 틀리지 않아? 그런가? 한 번 더 먹어. 왜? 그렇지. 뭐 먹으러 왔어? 뭐 이거 재료? 은행, 밤, 대추, 강낭콩, 호박씨. 자. 자주는 안 넣지. 데코만 했지. 호두가 죽었지. 어제 좀. 원래 호두는 안 들어가나? 땅콩이랑 뭐 그런 것도 넣었는데. 안 넣었어. 이거 너무 맛이 깔끔하지 않아. 구름이 어디 갔어? 간식 둘러본 것 같은데. 야, 같이 저토막 있냐? 이거 뭐라? 맛있다. 잘했지. 잘했지.
김치도 맛있다. 다 내가 한 거야. 그럼 다 네가 했지 내가 했어? 확실히 느끼기 잘했어. 근데 하나씩 씹히는 게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, 건포도. 건포도가 좀 많이 남아서 백설기예요. 그래서 내가 일단 그 밥 먹고 그냥 건포도 안 좋아하면 비교해 딱 알 것 같아, 내가. 같이 먹을까? 응. 건포도 많은 거 보자. 그니까. 맛이 더 있어. 야, 살짝은 진짜 가진 게 그렇지. 너는. 엄마. 얘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콩만 넣고 했을 때 그것만 생각할 거 같아. 완두콩은 괜찮은데, 완두콩. 지금 완두콩 먹지? 아린이 왜 힘줘? 아무래도 아린이 이유식해주려고 완두콩 엄마한테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완두콩이 어디가 있어? 그래? 완두콩 뱃설기도 난 괜찮더라고. 몰라, 나 완두콩 뱃설기도 안 먹었어. 추억새콩? 그러니까 안 먹어봤다고. 안 먹어봤다고? 완두콩은? 아니 완두콩 들어간 그러니까 뱃설기랑 안 먹어봤다고 그거를? 응. 완두콩 뱃설기도 괜찮은데? 마트에서 냉동 팔지 않냐? 응? 근데 그거하고 떡집에서 먹는 거랑 또 맛이 또 달라. 근데요? 응. 하던데. 옛날에 학교 고등학교 때 누가 뱃설기를 돌렸거든. 근데 그 콩 돌렸으니까 그 콩이 맛있더라고. 이번엔 엄마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사서 빨다 좋아. 아, 도프들 해. 그거 금방 먹는데. 완곡이다. 어차피 이런 요리 같은 거 하니까 자꾸 같은 걸 뜯어도 근데 맛이 안 떠? 응. 주지마? 개판 하나 좋아요? 응. 야, 왜 그래? 주워 먹은 거 아니야? 다? 정말로 여기 난리 저기 난리 정말. 기대. 아, 아깝지? 감자하고 갈치하고 뭐야 잘 나는 것 같아. 묵은지하고 무수하고도 한번 해봐. 그것도 그거 잘 맞아. 나 밥만 먹으면 저러지 마. 거기서 놀아. 내 딸내미 지나 참말로. 네 딸 맞아. 힘을 엄청 주는데? 오늘 안 떴어. 아, 그래? 미친 거 완전 맞아. 어떻게 죽겠다고. 유정 방안이 지금 진지하다고. 힘들어. 난 좀 찍어. 돈을 가서 찍어 올려봐. 빨리 아빠 밥 먹고 치워줄게. 아직 다 안 싸다. 이게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. 갈치조림도 오랜만에 먹네.
어떻게 저런 걸 알아줄 사람은 모르나. 근데 알밤도 좀 적당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. 알밤까지 먹었냐? 물에 닦아야 되는데. 까는 것이, 썰은 것이 있어, 냉동실에. 그냥 갖고 올라가. 썰은 것을 좀 이렇게 좀 짧게 썰어가지고. 언니 바쁘네. 그 하트 모양 만들어 놓은 거 같아. 다 원래다가 다 울어가지고. 아리나 파이팅. 응? 아리나 역시 엄마 딸 맞아. 아빠 딸이요. 먹다가 살아난 거. 그래? 먹다 살아가? 정말 가지가지 오는구만. 계피도 적당히 잘 들어.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히 맛있지.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싸는 거야 도대체. 해파리 냄새 한번 해봐. 맛있어가지고. 이는 색깔이 붙잖아. 부드러워. 그거 싫어해. 해파리 싫어해? 응? 겨자 들어가잖아. 아, 겨자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. 왜? 그 코를 자극하는.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? 그렇게 잘 안 먹어요. 물어볼 수 있지. 엄마한테 먹는데. 양장피가 겨자 들어가는 거지? 그것도 잘 안 먹어. 조금만 뿌려야지. 많이 뿌리면 매워서. 멀쩡해졌을 때는 잘 먹어? 그거는 괜찮죠. 안 매우니까요. 저번에 겨자 소스를 뭘 먹는데 겨자 소스를 내가 왕창 뿌렸어. 이제 같이 버무려 먹는 거니까. 치킨. 그랬나? 오빠가 너 혼자 다 먹어. 그래서 다 해결 안 돼서 나 먹지 말라고 이렇게 뿌린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. 그럴 때 나를 불러줘. 1탄 있잖아, 1탄. 저기 파 불고기. 시네어 옆에. 아, 매운 거? 응. 나한테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그랬나? 응. 매운 거 시켰다고? 나 먹지 말라고 시켰잖아. 아니야. 그게 매운 게 아니라. 매콤 불고기라고 있었단 말이야. 그걸 시켰다고. 근데 매콤, 아니, 상식적으로 그렇잖아. 매운 거는 매운맛이고, 매콤한 거는 그냥 신라면 그 정도의 매콤한 그걸 말하는 거지. 엄청 맵던데? 나도 엄청 매웠어.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막 이러면서 뭐 갈지 맛있다.
선생님한테 맛있어. 내 얘기 꿈꾸니까 좋지? 응? 내 얘기 꿈꾸니까 좋지? 배우자 취미요. 맛있다고 하시는 거. 엄마 먹어 이제. 나 죽지 마. 응? 뭐를? 이쁘다. 쪽지라고. 아이가 돌아와. 나 줄라고 바르고 있는 것 같아서. 엄마 먹으라고. 먹어. 난 잘 바르고. 아니야 먹어. 나 그걸로 넣잖아. 엄마 먹어. 엄마도 맛있는데 먹어. 맛있어. 봐. 아, 이따 끝났어? 아저씨, 볼 다 찍었어. 진짜 갈 오랜만에 먹는. 아, 한번 따라 지져 먹을까 했는데. 갈치가 엄청 맛있어 보였어. 언제 샀던 게? 아빠도 관리자 홈플러스 갔을 때. 싸가잖아 그래서. 그래서 싸가잖아. 정우 씨 생각을 하려고 그런 차다. 아니 밥 동아리. 밥 저기도 있어. 아빠가 이렇게 대추를 넣는 거 완전 파프리카 맛있어. 파프리카 여기 오르네. 표시면 참 맛있어. 왜? 어떤 사람은 물 잡을 때도 대추를 끓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더라. 다 먹었어. 네. 그렇게 하면 대추 맛이 너무 강할 것 같아.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. 아까 대추 넣었는데. 아니, 대추 씨 바른 거 그거 끓여가지고. 그냥 버리는 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낫긴 하지. 근데 대추 씨는 안 좋다는데, 그러는지. 엄마 먹어. 오빠 더 먹어봐. 다 먹었어. 저도 일하겠습니다. 근데 저거부터 해놓고 와야지. 아니 때문에 제 마음이 급해. 밥 먹으러. 요즘에 엄마 엄마라고 엄마 좀 그 이상한 얘기 막 그렇게 해. 확실히 엄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. 까먹고 먹는다. 이게 먹고 싶었다고. 맛있다. 이거 더 갖다 먹어. 갖다 줄까? 아니. 감자랑 물어 엄청 많아. 갈치 남은 거 다 가져가.
아빠 먹으면 좋죠. 근데 갈치, 갈치. 그래? 간장이랑 해서. 난 내일 감자랑 먹으면 안 돼. 왜? 응? 왜? 아빠 다 먹으라고 해. 내가 먹으려면 내일로 해야지. 아니, 나 감자랑 이런 거 먹으면 된다니까. 아빠들이 그러잖아. 내가 어릴 때만 딸내미 이뻐가지고 다 시키고 막 크고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막 같이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 돌아와가지고 좀 드나이시 하면은 막 그 공허함과 될 수 있네. 그럴 것 같아. 근데 아빠가 시켜주는 거는 다섯 살까지만 시키래.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. 그 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안 좋대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오히려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. 예, 그런 걸 자연스럽게 그 제 부모한테 자연스럽게 그런 거 배우는 것도 오히려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. 좀 그렇지 않아? 이미 성에 다 눈을 뜬 그런 시기인데 아빠의 그 밝아보는 모습과 내가 밝아보는 모습을 서로 이렇게 본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? 그래,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. 그걸 얘기하나 그래도 돼? 더군다나 요즘은 그게 빠른데. 아니, 그런 부분을, 그게 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내 부모한테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배우는 그런 게 좋다고 그때 나온 것 같아. 성교육은 시켜야지, 부모가. 나는 현실적으로 알려줄 거야. 무조건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는 안 할 거야. 대신 제대로 된 피임법. 가.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. 키워봐. 키워봐가 아니라 요즘엔 다 이런 식으로 해. 막 옛날에는 무조건 막 숨겨야 되는 거고 막 이랬잖아. 부모라는 자리가 제일 어려운 거야. 지금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. 어렵지.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안 낳아야 돼. 경제적이고 뭐 그것은 둘째야. 내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. 완벽하게 난 내가 내 최선의 부모를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자식의 부모가 잘 살겠다. 막 돈으로 다 철사 부르지 않아도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.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. 생각해. 말라고. 난 딱 맞게 먹었어. 허옇게 잘 먹고 잘 먹네. 내가 준 거 다 먹었어? 응. 빨리 먹었네. 몰라. 좀 남았던가? 다 먹었던가? 빨리. 남편이 하도 많은 게야. 살이 왜 여기서 다 떨어져 있어, 아깝게? 가지도 왜 그런 거 내장이잖아, 너. 내장이야. 살이 좀
대신 안 되죠.